집행총화 및 처벌위원회 실화가 왔습니다. 임근암과 김동윤 경우 둘 다 동반 탈출했던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 지도를 보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탈출을 계획했음이 분명한 바 둘 다 공개 총살을 해서 당과 군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예, 그러겠죠. 근데 이 문건에 따르면 지도를 작성했다는 김동혁의 자백이 나오는데 임균환 중사는 왜 처벌을 받아야 되나?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각별했기에 각별? 각별? 박준평 소위. 맞습니다. 박준평 소위? 예, 맞습니다. 말해보라. 임균암 중사가 지도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어? 득이 양양하구만. 탈주범 발생한 부대의 지휘관들 주제에 아주 득이 양양들 하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김동혁이 도주하자 임균암 중사는 평소 아끼는 분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발견 당시 임균암 중사가 김동혁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판결에서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사실을 근거로 다시 판단하자면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공화국의 탈주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으신 상황이오. 근데 탈주병이 둘이나 발생하였소 하고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님 탈주병을 잡은 인민의 노력 용이소 하고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나마 오랜만이지. 그나마 너 탈주했어? 아닙니다. 탈주자를 잡으려 했던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리티, 너 탈주할 박력 있는 종자는 아니잖아. 너희 아버지 닮아서. 에헤이. 전방 주시 집중.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 운전수 할 때는 어찌나 평탄평안했던지 내가 키우던 강아지 번개 기억하지? 걔가 차에 싸는 거를 제일 좋아했어. 아, 어머니 잘 계시고? 제대한 되니까 좋아하시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야, 아 소식 들었던 것 같다 야.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고민 많겠어. 제대하면 뭐 할 거야? 고민 없습니다. 당이 정해준 곳에서 인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아, 새끼, 내가 그래서 네 뭐하는 거야?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안다 이 말이지.